자, 일단 우리 엄마, 우리 엄마 보니까 눈물이 되게 많이 나와. 눈물이 글썽글썽해. 참 사연도 많고, 내가 복이 없어도 너무 복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 어? 부모복도 그렇고, 어? 서방복도 그렇고, 형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들이 내 마음 알아주지를 못하고, 응? 이모 지금 이제 신랑 있어요? 응? 네 신랑이 본 신랑이라? 참 신랑이랑 사는데, 언니가 이리 맞춰주고 저리 맞춰주고 산다고 고생 많아. 근데 우리 신랑이 그걸 좀 이러면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질 못해. 너무 부부간에도 너무 외로워. 아니에요?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죠. 응. 근데 먹고 사는데 별 지장은 없을 겁니다. 네. 아니에요? 맞아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는데, 자. 부부간에 우리 이모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살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조용해. 하지만 초년에 참 시끄러우라 그랬거든. 우리 이모가 보따리 싸니 마니 소리도 많이 나오라 그랬고. 왜냐면 우리 대주님 자체가 원체 성정이 강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누구랑도 타협점이 없으신 분이에요. 예. 내가 고우면 무조건 고야. 따라가야 왜 돼. 벌써예요? 너무 외골수에다가 너무 가부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서 우리 이모가 그거를 비율을 맞춰주고 살라니까. 남들은 신랑 돈잘 버는데 이게 뭔 걱정이고, 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 반듯한 성격을 맞추고 살라 그러면 나는 그 반듯한 사람 따라가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야. 나는 나라는 사람 존재가 있는데, 물론 뭐 엄마들이 이모 나이대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신랑 좋아가지고 사는 사람들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래도 서로 간에 아웅다웅 하면서 알콩달콩 맞춰가면 신랑이 조금 이제 부인한테 맞춰주는 것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집은 그게 전혀 없어. 그리고 이모는 집안일도 내 일이야. 모든 집안 대소사일 있죠? 그게 우리 이모 일이야. 응? 근데 우리 이모는 어디 가도 인정을 잘못 받아. 한다고는 하는데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응? 우리 대준이 집에서 몇째예요? 아, 제가 진정했어요. 아니, 대주 신랑. 아, 신랑 장남이에요. 장남, 그죠? 예, 이모가 다 챙겨야 되죠? 그죠? 우리 대주님은 마지노릇 똑똑하게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 하는 사람이지. 실제로 행동대장은 이모가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근데 하는데도 별로 좋은 소리는 못 들어. 제 시어른도 다 계시고, 시어른들은 저한테 여태까지 엄청나게 잘해주시고, 저는 살면서 마음고생도 그래도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맞춰 좀 사는 편이고, 애들이 좀 그래도 뭐, 그래도 엄마 아빠라고 잘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욕심을 내자니, 지금 이제 우리 뭐, 애들은 우리한테 하는 게 말할 것도 없고 잘하고, 그렇죠. 뭐, 지 엄마 아빠 입만큼 싸우고 살아도 애들은 그래도 그렇죠. 반듯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신랑이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술을 좋아하는데 술을 그 하면 술을 조금 뭐잘못 빼앗는가 자기가 스트레스가 좀 많은가 술 버릇은 좀, 술은 좀 심하면 안 좋은 것 같더라고. 그래도 나는 뭐 우리 아줌마들은 동네도 창피하고 하니까 그렇죠. 좀 많이 이래 그거 한다고 하는데 그래가 뭐 그냥 우연찮게 TV를 보다 하니까 그냥 뭔지는 몰라도 그냥 마음이 그냥 깝깝한 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우리 신랑이 막 그냥 바깥으로 돌고 또 그러지는 않아요. 아니에요. 응. 그런데도 원체 고치 가는 양반이라서 헛짓은 안 합니다. 예, 헛짓 또 제가 봐서는 딱히 뭐 바람을 예를 들어 피웠나 해도 내가 아는 그걸로는 그런 거안 없어요. 되고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생각하는 게좀 그런지 몰라도 그래도 마누라를 이해하는 거는 좀 많아요. 진짜 무거운 짐만 지키고 뭐 진짜 딱 그런 거는 그런데 그래도 자기가 자기라고 자기가 먹여 살릴라는 그런 거는 얘네 이때까지 정확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위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직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반듯하게 다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외골수적인 예, 사람이에요. 아주 외고 쓰고 그러니까, 남들은 저 심정은 모르고 최고예요. 뭐 그래도 그렇지. 자상하다마다 착실하다마다 진짜 이런 것만 다 내가 그러잖아. 가거든요. 밖에 사람들은 내속 모른다고. 제 속은 불타는 그러니까. 그렇고 이제 신랑이 또
이제 나이가 또 그래 그 있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깝깝한 게막 술을 그래 하는 것도 자기 스트레스가 좀 있어서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 막 일단은요, 우리 대주님은요, 그렇더라고. 외골수적이고, 가부장적이고, 또 자기, 그 가부장적이라는 말이 또 한편으로 보자 그러면은, 되게 책임감이라든지 성실감이라든지, 가정을 지키는 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하다는 예,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또좀 시대가 또 틀려지다 보니까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 뭐 나같이 안 사는 사람 어딨노 하고 또살수 있다고 그러면 사는 건데, 우리 이모가 느끼는 감정은 되게 이 대주를 들고 버겁고 뭐든지 내가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제가요, 애기처럼 다독거리고 예. 제가. 그러니까는 우리 이모가 느끼는 감정을 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힘들고 버겁고 그리고 초년에서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지금은 그냥 맞춰주고 있다 보니까 시끄러운 게 덜한 예, 것뿐이야. 맞아요. 우리 이모가 맞춰주고 있기 예, 때문에 제가 마찬가지거든요. 무슨 탈이 있거나 술을 먹고 또 태태를 지겨도 다음날 되면 옛날 같으면은 막 따지고 들고 싫은 이 땅으로 살 거가 이렇게 하고 투격이 나야 되냐. 지금은 아유 또 지랄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니까 별 맞아요.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니까 조용한 그런데도 것뿐이야. 우리 시댁 식구들은 물론 저를 언니가 참고 산다고 말과 하지만 그래도 팔이 안 울어먹는 건 저거 오빠가 그럼요. 잘났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단점이 있다더라도 장점이 있으니까 사시는 게 사시는 건데 욕심을 가지고 따지자 그럼 우리 대주님 말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주님이랑 살겠습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역시나 저는 맞죠? 이혼을 12번 됐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했는데 못할 사타보다 수십 번을 예, 더 그런데도 이제 했지.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엄마가 좀 그거 같이 아빠하고 참고 살면 우리가 잘하면 되잖아. 그치. 이제 이래 가지고 근데 진짜 우리 애들은 저한테 잘하거든요. 고맙지. 예. 그게, 그러니까는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보상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래. 사셔야지. 아, 지금 막 신랑 그러니 그래도 우리 신랑은 뭐 회사 지금 이런 건 성실해요. 진짜 그럼요. 성실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월급 받아오고, 직장 나가고, 술을 먹어도 직장 나가고, 그 뭐지 직장 내에서도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고 그냥 외골수적인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그리고 근데 지금 술이 보면 떡이 우리 돼도 아침에는 칼같이 그럼요. 나가고. 근데 우리 이모가 지금 내가 왜이 마음이 진짜 눈물이 날것 같고 벅차고 모든 것이 좀 재미가 없고 그러냐면은 갱년기야. 3년 전부터 우리 이모가 이 증상이 조금 많이 나타나거든요. 내 감정적인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우울한 감이라든지 이런 게요.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그때부터 좀 갱년기가 찾아오다 보니까 내 신체적인 밸런스도 좀 깨지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 또 뭐라 해야 되나 감정적인 기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심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 참고 살아왔던 세월이 내 자신이 내가 자신 없어서 참고 사온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그리고 내 친정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다 참고 사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서 내 스스로를 날 자신을 돌아보니 참 뭐냐면은 조금 허무하고 허탈하고 좀 무의미한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응? 그러니까 저기 할수 있는 거는 이런 데 와서 있잖아요. 대주님 욕 들어먹고 대주님 이모 편이 돼서 얘기해주고 우리 대주님 욕 한번 해주고 그런 거에서 풀고 가는 거 말고는 없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라든지 평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이모가 호갱에 받쳐서 요가 똥싸는 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나름대로는 또 힘듦은 분명히 있더라는 거야.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대주님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술을 조금 더 아직도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술을 드시게 되면 뭐가 있냐 그러면 평소 때 하지 못했던 거를 술 먹고 자꾸 푸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평소 때 화냈던 부분, 평소 때 이제 딱 대놓고 얘기 못했던 부분을 소심했던 부분 있잖아요. 술안 먹었을 때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술만 먹으면 그걸 가지고 꼬장꼬장 사람 완전히 혓바짝 히뜩 디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괴팍해지고. 그 다음날 되면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니까 미안하다. 엄청 야구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 양반이 정말 술을 먹어가지고 뭐 경찰서에 간다거나 그렇지도 예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꼬장꼬장해지면서 말이 괴팍해지죠. 그죠? 그러면 사람 허파를 있는 데도 뒤집어. 그거 진짜 못한 짓이거든요 진짜로. 진짜 제가 욕심이 좀 그거 빼고는 딱히 나무랄 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나가면 인정받고 다는데 제가 술로 가지고는 조금 잘못 배운 것 같고 막 그렇더라고. 뭐 그렇다 해서 뭐 살림살이를 뒤엎거나
또 이제 젊은 시절엔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아닌 걸 보이고 응?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네.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말로서 사람 죽이잖아 자꾸. 그래도 막 말로서 그러니까 하고 그냥 내가 좀 많이 그렇죠. 참는다고 그냥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뭐 이때까지 해오신 거 참고 지나요. 그래,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신랑이 이제 퇴직 나이가 넘었잖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나. 직장 생활 더 하셔야 돼요. 직장 생활. 직장 생활 더 하시게 될 겁니다. 내년 수가 되게 되면 또 새로운 직장. 이제 올해까지는 뭐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직장 생활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내년 수가 되면 새로운 직장 또 들어갈 자리는 들어 있습니다.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는 성실하시고 또 주위에서 인정받는 힘이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오라는 소리를 조금 하게 듣게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만 먹는다 그러면 가는 거는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남자들 대부분 퇴직하시는 분들 꿈이 전원 생활이 꿈이고 저는 그게 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농촌에 가가지고 이제 뭐 뭐라도 화초라도 가꾸고 뭐 농사라도 좀 가꾸고 조금 조금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게 꿈인데 아직까지 그러기에는 너무 젊다 그래요. 저는 그냥 찢어 뽑고 싸워도 여기서 직장 생활을 좀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 대주님이 자신이 없어서 혹시나 오라는 데가 없으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오라는 데는 그래도 뭐 맨날 자신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오라는 데가 없으면 어떡해. 내가 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뭐 이런 생각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갈 자리가 없진 않습니다. 어디든 갈 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조금만 이모가 구슬리세요. 잘 하시잖아요. 아,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자꾸 엉덩이 간지러가지고 구슬려가지고 그래서는 그래서 이모가 지금 농사 지러 갈 자신도 없잖아. 저는 그런 거 전혀 저는 가더라도 신랑만 그냥 왔다 갔다 그냥 그렇죠. 기든지 그런 식으로 가고 그러니까 저는 제 아들이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지가 엄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보니까 우리 아들도 착실해서 그 지가 주택 집을 하나 샀는데 지가 내년에 이제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지 주상복합에 입주를 한다더라고. 그럼 이 집이 팔릴 그거는 없는가 그게 또 제일 궁금해요. 아니요. 아직 팔릴 그건 없습니다. 없어요. 팔린다 하더라도 제값 받고 팔기도 힘들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값을 받고 팔 그것도 아니더라고. 네네. 길목이 영 아니라서. 네네. 제값 팔고 팔 제값 받고 팔기도 힘들고요. 손해를만 보는 격이고. 네. 크게 금전적으로 고력이 없다 그러면 뭐 금전적으로 그렇게 고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그냥 내끌리듯이 던져놓고 그냥 가지고 있으라 하세요. 그리고 지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뭐 그냥 변함없이 그냥 잘 하겠어요. 아유, 잘합니다. 우리 아들내미도 우리 대주님이랑 반듯해요. 대주님처럼.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이대로 이렇게. 자식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알아서 잘해주는 아이들. 저는 신랑이 간혹 술 먹고 술 그게 안 좋아가지고, 며느리하고 혹시라도 보여주면 어떡할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저는 성격상 좀 반듯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편이 됐어. 아휴, 며느리도 이제 내 식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며느리도 이제 나를 이해하게 되겠죠. 네. 나를 이해해주게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응? 그리고 며느리도요, 성격이요, 분명한 아이입니다. 네, 맞아요. 아버지도 공직으로 계시고. 네네, 분명한 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아버지 이해 못하지만, 또 여자로서 일생이라든지, 또 지도 아이 놓고 켜게 되면은요, 뭐, 그럴 때서 시아버지를 아예 안 본다거나, 시아버지를 두고 뭐, 나쁘게 생각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겁니다. 며느리가 착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애가 마음의 깊이는 아이거든요. 네. 굉장히 뭐, 이기적이고 객관적이지만은 않아요. 전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는 폭이라든지 이런 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식구인데 어떻게 안 보여줄 수는 없죠. 평생 어떻게 속이고 저는 살아? 저는 여태까지 마음고생을 많이 참고 살아서 그런가. 지금은 이제 짐이 좀 후후후 이제 벗어지는 것 같아요. 아유, 그럼요. 걱정 안 해도 돼. 걱정 건덕지도 없어. 하여튼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조금 편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울컥하고 울먹하고 우리 엄마가 조금 때로는 마음이 탁탁하고 깝깝하고. 근데 저도 막 말이 막 폭력적으로 막 나올라 하고 막, 막 그럴 때마다 막 부딪히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 그렇지. 참고 온 세월이 있었어 그런 거. 예, 저도 그러고 막 폭발하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사실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조금 이제 너무 가정만
가정 위주로만 살았잖아. 아이들, 신랑 위주, 그죠? 네 인생은 없이. 그러니까 조금 취미생활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가졌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또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뭐 별 그건 없다만 또 바깥으로 좀 가려면 남자친구들이 또 막 이런 막 친구하자고 막 그런 또 친구들도 있고 이러면 그래도 성격은 좀 저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보수적이고 막 그랬었어. 그래도 또 간혹은 또 신랑 막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에이 바깥으로 놔둘까 싶어도 또 그래서 잘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모도 복이 없는 건 아니야. 어? 내가 친정에 자랄 때 솔직히 좀 힘들었죠. 안 그래요? 친정도 못 먹고 사는 친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친정 자체가 조금 친정도 원체 가부장적이었고 어? 아들 위주였고 그리고 예, 근데 이모는 친정 내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클 때는 또 친정 아버지한테 우리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막내가 아들인데 제 친정 아버지가 저는 언니들 뭐 식구들 중에 좀 사랑을 많이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딸이 있다더라도 그래도 언니가 딸 중에서는 친정에서 내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은 또 받아야 되죠. 성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 친정에서도 원체 가부장적이고 너무 그런 집안에다 자라다 보니까는 이모가 또 힘들었고 근데 남들과 같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남들과 같이 없어서 힘들어지도 않았었고 어? 누구를 꿈질해서 가는 것도 그러니까도 힘들지 않았고 다 갖추어졌는데 단 하나 때문에 이모가 힘든 건데 그 힘듦이 정말 클 수밖에 없죠. 그 한 가지 힘듦이. 그죠? 어쨌거나 저는 마음고생은 엄청 하고 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의 희생이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 한 가지를 가지고 희생을 하니까 자식도 그렇고 시가도 그렇고 모든 걸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친정님 시어른들이 뭐 아들이 좀 그래서 그런가 대기업도 아니고 해서 그런가 저희한테 엄청 잘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도. 그것도 내 복이야. 네, 정말 서방 애 먹이는데 시부모까지 지랄하는 집도 얼마나 많은데 뭐야. 정말 여태까지 30년 동안 그런 마찰은 딱히 없었어. 그러니까는 그 하나 가지고 너무 고민하고 너무 애쓰지 마. 우리 이모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만 가지 걱정을 다 안고 있는 사람 같아. 예, 성격이 좀 예민해서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뭐를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100가지 다 그거 다 10가지 다 맞춰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모는 복이야. 복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모 마음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처음에는 눈물이 나요. 아유 사연도 많아.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 이모가 지금 현재 형 감정이 그러기 때문에 알아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 이것도 복이라는 걸 좀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지금 복이라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럼요. 아들 건강해서 커주고 해도 어디에요. 네. 복이지. 네, 네. 알겠죠? 네. 네. 네.